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군요. 지금 곧 결혼. 오빠 일단 먹어 이러면서. 아몬드가루 왔습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저 파은 씨 위주로 나오실 거니까 저는 좀... 나오실 거. 여기는 저희 친구 집이고요. 잠시만. 야 너. 뭐가? 근데 저거 뭐야? 아 저거 유리구나. 어 깜짝이야. 이게 그거 아니야? 저 뭐야? 야, 저 뭐야? 때려보는. 저희는 오늘 이제 비건 쿠키를 만들어 맞아요. 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비건 쿠키를 만드는 이유는 남자친구를 주기 위함이죠. 뭘?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또 쿠키를 잘 만들거든요.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곧 결혼. 집에서 뭐 하나 했더니 요즘 쿠키를 계속 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건 쿠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쿠키는 계란도 안 들어가고 우유도 안 들어가고 밀가루도 안 들어가고 몸에 정말 정말 좋나? 비건을 위한 쿠키인데 저번에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아! 근데 레시피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고 넣으세요. 네. 뭐야? 아, 그렇게? 이런 느낌으로. 너 양동은 이거 보고 안 드시면 어떡해. 양동이. 저희는 일단 갬성이 없어요. 죄송해요. 갬성은 없고 여러분들 집에 가정집에 굳이 사지 않아도 이런 양동이 있잖아요. 이 양동이 있으면 그냥 네 쿠키가 돼요. 아몬드 가루. 이게 캘리포니아 풀 그린에서 만든 아몬드 가루입니다.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를 쓸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괜찮은 거죠? 네. 베이킹 식소다. 네. 넣겠습니다. 베이킹 식소. 이거 왠지 빨리 감기 할 것 같아 재미없어. 그리고 소금.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소금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군요. 얼마나? 2g이라고는 하는데. 그거 0.1g일걸? 표시 가지도 않아. 그 정도 넣어야 돼. 안 넣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엄청 돼야지 1g 정도 나와. 뭉개면서 약간 이렇게. 아, 뭉개면서?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뭔가를 하고 있을게요.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얘가 거의 버터의 역할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줘야 돼요. 녹이려면. 어. 올리고당을 100. 아. 올리고당 넣고 넣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너가 나 찍으러 온 거 같아. 아니야. 아 근데 너가 나 시켜줘야지. 아 맞아. 아 자꾸 파원 씨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0점 맞추시고요. 오빠 왜? 오빠 왜? 오빠 왜? 오빠가 이거 보고 으? 이런 거 아니야? 오빠 보고 드시기 전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빠 일단 먹어 이러면서. 저희 초콜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초콜릿이요. 다크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은 다크지. 아? 네. 아니 무슨 세모이 주듯이 손으로 섞으시면 돼요. 안 섞을 거. 여러분 이거 바둑알 아니고요. 팬닝을 할 건데. 팬닝? 팬닝이 뭐죠?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반죽을 모양을 잡고 팬에
팬에다가 두는 걸 팬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잡는데요. 한 초코 한, 한 3, 4개? 그냥 뭐 4, 5개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작나요, 이거 사이즈가? 네, 그럼요. 딱 너의 주먹? 계란 집듯이? 이렇게요? 어, 좋아요. 아, 괜찮아요? 어, 조금. 아, 괜찮아요? 어, 조금. 배고파. 나 배고파. 이거 방금 이거 들어왔겠다, 이거. 진짜? 간격은? 어, 간격은 좀 둬야 돼. 왜냐면 얘가 부풀어 올라요. 크기가 살짝 커집니다. 재밌지 않아 근데 이런 거? 이게 난 이런 순간이 너무 재밌어. 역시 신부 수업은 다 받는 애들은 달라. 뭐래? 우인승. 한 10분 정도 구우면 된다고 하네요. 아니 아니 후레쉬 비치니까 되게 얘네 지금 무대에 서 있는 되게 사연 있는 쿠키 같아. 예스. 요. 요. 결국은 여러분 저희가 쿠키 하기 전에 파운드 케이크? 어. 파운드 케이크의 뜻이 뭐죠? 뜻은 모르겠는데 파운드 케이크를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정민이가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근데 대박.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잘라봐야 되는데 잘리죠? 비주얼 무엇? 저희 진짜 망한 줄 알았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네, 근데 이것만 나와야지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 아니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너가 이렇게 풀어줘보자. 너가 나와야 돼. 너가 나와야 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 채널이야. 여기를 잘라볼까? 어, 끝에. 그래야지 모양이 어떤지 사실 봐야 돼. 제발. 하고 약간 이렇게 들어. 에? 네? 야. 잠깐만. 아니, 우리가 마지막 부어버렸잖아, 그냥. 흰색으로 그래가지고 아쉽네. 한번만 더 잘라. 한번만 더 잘라볼게요. 어. 혹시 모르니까. 오, 여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 괜찮네. 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봐. 이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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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신. 먹어보겠습니다. 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지? 맛있다. 진짜 빵집에서 파는 것 같아. 야, 이거 참고로 저희 레시피가 아니라 이거는 그 자도르님 레시피. 자도르? 커피랑 마시기 좋은 것 같아. 어머님 반찬 집밥. 오랜만에 집밥. 따라라라. 아, 나 쿠키 어디다 가져갈 거야 지금? 따라라라라. 쿠키 완성! 쿠키를 이제 이 포장지에 이제 쌀 건데 다이소에 이게 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 거 일단 사긴 샀는데 친구 거 조금 남아서 이걸로 좀 싸고 나머지를 큰 걸로 싸겠습니다. 이게 초콜릿이 녹아서 이렇게 좀 조금 묻네. 요. 괜찮다. 오, 괜찮다. 괜찮네. 이쁘네. 짜잔. 예뻐요. 감사합니다. 언니 예뻐요.